질문하세요.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웬일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학교 수업에 이곳을 선생님께서의 성격 문제에 관해 질문 조금 진정하고 해라. 안 들린다. 조금 마음을 진정해.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 한번 쉬어봐. 크게 들이쉬어. 한 번 더. 해봐.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저의 완벽 투부적 성격과 저를 심하게 자책하는 성격이 제가 완벽하지 못하면 저를 필요 이상으로 심적으로 자책을 하여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 기복이 다른 사람보다 심하여 그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한 친구만을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고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건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얘기해봐. 첫 번째 성격이 어떻다고? 제 성격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저를 너무 심하게 자책해서 제가 완벽하지 못하면 저를 심적으로 자책을 해서 저를 많이 힘들게. 어떨 때 그래 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밀려서 내일 할 게 많아졌던지 뭐 그랬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자책을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내일 할 게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지. 걱정만 한다고 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거기 앉아가 걱정만 하는 거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 밤을 새서라도 해버리는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래 말해. 지금 내 목소리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네. 목소리, 스님 목소리 좀 가라앉은 것 같아? 약간 쉰 목소리 같잖아. 왜? 나도 어제 원고 쓴다고 밤을 샜어. 어제 목포에서 강의가 10시 반에 끝나고 청주에 여기 오니까 1시 40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까지 원고 책 한 권 그 교정 본다고 밤을 꽉 세우고 교정을 다 보고 갔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 서울에서 차로 보내온 거 받아가 고속버스편으로 보낸 거 받아가 다 써가 오늘 아침에 고속버스편으로 보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원고 걱정하는 게 나, 걱정하느니 그냥 교정하는 게 나. 그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라. 걱정을 하지 말고 해라. 그래 물론 안 되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직접 한다.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줘야지 하지 말고 줘버린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나버린다.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해. 그래 자꾸 연습을 해봐. 어떻게 한다? 해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한다.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먹어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먹는다. 친구 만나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만난다. 봐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본다. 뭐든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뭐 한다? 벌떡 일어나 버린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항상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걱정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하기.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하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고쳐져.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하다 했는데 엄마 여기 왔어요? 아니요. 안 왔어?
엄마 성질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안 심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어릴 때 감정 기복이 심해 놓으니까, 그러고 살기가 뭐 힘들었는지 걱정이 많아 놓으니까 자기는 어릴 때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고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고쳐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게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 열등하다 뭐 자기를 죽는 수밖에 없어. 근데 불편하다 그러면 의족을 해놓으면 되잖아. 그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불편해요? 열등해요? 불편. 불편할 뿐.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건 열등해요? 불편해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 열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는 열등한 거예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약간 고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친다? 나는 생각하기보다 뭘 먼저 한다? 행동을 먼저 한다. 알았습니까?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해버린다? 간다.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난다. 이렇게 자꾸 딱 벽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중학교 2학년이라고? 네. 내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자취했어요. 나 혼자 밥 해먹고 학교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탄불을 그때 뗐어요. 근데 연탄불을 아낀다고, 시골이니까 아낀다고 너무 불문을 막아놔가지고 겨울에는 방에 구들려만큼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다 냉골이. 근데 하루에 한 장씩 떼야 되는데 3일에 두 장 뗀단 말이에요. 구멍 꽉 막아놓으면. 그러면 어떤 날은 방 안에 잉크가 막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추우니까 자연적 혼자니까 누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하니까 자연적 그 아랫목이 어때요? 발을 집어넣고 누워서 공부를 해. 그러면 엎드려서 공부하면 조금 있으면 자게 되나 안 자게 되나? 자게 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추우니까 덜덜덜 떨다가 아이고 엎드려 좀 하면 안 될까 이래 생각나. 그러면 니 또 잘 거 아니야? 그럼 아, 절대 안 된대. 오늘 꼭 할 거야. 그럼 또 자. 그래서 내가 벽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어. 그때 내가 무슨 소원이 있었어. 나의 꿈은, 내 소원은 뭐다? 뭐가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때 내가 과학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길은 이불 밑에 바람 넣는 거다. 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다? 일단 이불 밑에 발부터 안 넣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인생을 너무 먼 목표를 정하지 말고 먼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딱 벽에다 세게 서붙여. 어떻게? 해야지 하지 말고 한다? 어떻게 한다? 한다. 알았어? 가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간다.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개선이 돼요. 그러나 스님한테 물어보니 이 성격은 이게 선천적이다시피 한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고 살면 돼. 알았어요? 다 고칠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돼. 그럼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그건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을까? 안 좋아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 마음이다? 걔 마음. 걔 마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다 자유야. 근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하라 하면 이건 독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독재다, 독재. 독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고 독재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든 딴 사람을 좋아하든 둘이를 좋아하든 셋이를 좋아하든 그건 누구 자유라?
그 사람 마음 자유야. 요걸 인정을 해야 친구를 편하게 사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아이고 넌 좋은데 하면 걔가 나 싫어 이런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건 누구 자유니까? 그 사람의 자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그 친구의 자유니. 그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 여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도 항상 아내의 생각을,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항상 상대한테 강요를 해. 자기식대로.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뭐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문제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내 자유지만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친구의 자유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속박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만나면 친구가 잘 사겠죠. 알았어요? 네. 네.